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요 킬리의 뉴트리노 엠벨롭 필터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리의 스테디셀러 엠벨롭 필터인 뉴트리노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공급되는 전원이 전압을 두 배로 증폭시켜 더욱 넓은 헤드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뚜렷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네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100%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된 뉴트리노 V2는 연주자의 피킹에 따라 반응하며 오토아웃 사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엠벨롭 필터와 조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킬리에 좀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알고 있습니다. 킬리란 브랜드 많은 연주자들이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수입이 정식적으로 이전에는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때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그죠? 사실은 정확하게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킬리가 처음 제가 킬리를 처음 만났을 땐 저 역시도 이 악기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었고. 어떤 루트로 한국에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분명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 킬리 하면은 대표적인 몇 가지 이펙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맞아요. 크게 이제 중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뉴트리노가 이 V2가 발매가 됐지만 실제로 뉴트리노 V1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V1과 V2를 비교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이펙터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고 저희가 느낀 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네네네. 다른 브랜드의 엠벨롭 필터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 시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패스 셀렉터. 필터를 적용할 주파수 대역을 선택합니다. 로우패스, 밴드패스, 하이패스 세 가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인, 신호의 입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피크, 필터가 적용되는 주파수 대역을 설정합니다. 필터 범위 스위치, 필터의 적용 범위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저음역대를 강조하거나 고음역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디렉션 스위치, 이펙터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와우 사운드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요거는 이따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웃풋 볼륨,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아웃풋 레벨을 보정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이제 클린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할게요. 팬더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요 중앙에 위치하고요. 네, 밴드 패스. 한 요 정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팅 안에서 로우부터 일단 가볼게요. 네. 뉘앙스에 잘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이로 도어 네. 수치를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 필터 패스 셀렉터를 로우 패스로 한번 변경을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로우로 좋습니다. 이 소리 엄청 좋네요. 지금 요 세팅 네, 소리. 다음은 하이패스로.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필터 범위 스위치를 하이로 바꿨습니다. 네. 엄청 쏘죠? 좋습니다. 아까 은총 씨가 좋아하던 세팅이 요 세팅이었나요? 한번 들어보죠. 드라이브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엠벨로 필터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 할 수 있는, 게다가 이제 피크 노브를 돌리기 시작하기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엠벨로 필터라면, 요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 네. 보시면 디렉션 스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와우에서 우와, 와우가 아니라 우와, 우와로 변경이 됩니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세팅에서는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 그러네요. 밴드로 밴드에서 네, 가볼게요. 네. 자, 같은 세팅 상태에서 디렉션 스위치만 변경해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 리트리너 V2 같은 경우는 엠벨로 필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운드를 하나의 페달에 담았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떤 필터 패스 위치 혹은 이 스위치 토글을 어느 위치에 두든지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연주자마다 자신이 원하는 엠벨로 필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음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되 사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여기 피크 노브를 돌려서 보완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나는 좀 독특한 효과를 좀 주고 싶다 했을 때 디렉션 스위치까지 쓰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엠벨로 필터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멋진 페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확실히 기본적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넓고요. 일단은 이제 엠벨로 필터를 쓰는 어떤 용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탠다드 선안에서는 이제 뮤지션들이 썼던 그 지향점들이 우리가 보통 좋아했던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엠벨로 필터를 가지고 엄한 소리를 쓰시는 분은 보지는 못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쁜 우악 이런 소리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또 이 소리가 제일 괜찮은 이 세팅인 것 같네요 하는 소리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합격점이고 이제 피킨양스 반응동 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존 메어라든가 뭐 톰 미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쓰는 그 엠벨로 필터 사운드는 잘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운드에서 이점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톤이 있는가 뭐 그걸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피크를 했을 때 엠벨로 필터가 되게 짧게 반응하면은 이제 소리가 좀 튀거나 내가 원하는 영역 우와 이거를 표현하기가 다 어려운 맞아요. 필터들이 많은데 역시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작은 영역부터 큰 영역까지 잘 표현해내는 엠벨로 필터니까 사운드 들어보시고 뉘앙스가 내가 좋아하는 뉘앙스인데 하면 뭐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엠벨로 필터라는 이펙터 자체가 많이 팔리는 그죠?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 킬리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뛰어난 품질과 사운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네네. 완성도 높은 페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엠벨로 필터에 관심이 있었대 부담을 느끼셨던 연주자분이라면 꼭 한번 이 뉴트리노 V2를 후보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은총씨 먼저 뉴트리노 엠벨로 필터 V2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중간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엠벨로 필터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디오디과 하면서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엠벨로 필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큐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잖아요. 큐트론을 뭐 여러분 중고가로 사셔도 가격대가 꽤 나가는데 그거를 더라도 크기면 맞아요. 크기 그리고 이제 뭐 퀄리티면 퀄리티 면에서 이 중간 가격에서 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품질의 엠벨로 필터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민이 된다면 뉴트리노 V2 이 엠벨로 필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쓰겠어요. 뭐 이 앨범뿐만 아니라 공연을 한다 그러면 2시간 공연해서 예를 들어서 엠벨로 필터가 사용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5분? 5분 쓸까요? 5분도 안 되죠. 왜냐면은 뭐 그 샌리스트 곡 중에 두 곡에서 엠벨로 필터를 써도 많이 쓰는 그죠? 건데 거기 안에서도 풀로 쓰진 않기 때문에 특정 테마에서 쓰니까 거의 뭐 길어야 2분? 1분? 길어야 1분? 1분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하시는데 망설여지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실 때 하지만 나는 엠벨로 필터 꼭 가지고 싶다 라는 분들이라면 이 뉴트리노 V2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8 8.8 뭔가 통했네. 진짜 통했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킬리의 이펙터를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